안녕하세요. 2년 연속 미 포브스 선정 5성 호텔인 신라호텔 근처에 있는 535 월세방에 사는 유튜버 현동이 채널입니다. 저희 학교 건물에서 창밖만 바라봐도 보이는 건물이 바로 신라호텔인데요. 제가 14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단 한 번도 그쪽에 간 적은 없습니다. 사실 신라호텔은 학생들이 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저는 신라호텔은 아니고 신라 면세점에 갑니다. 얼마 전 중고로 젠틀모스터 안경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젠틀모스터 아무 매장이나 가면 AS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맞도록 안경 피팅을 받으러 왔습니다. 무엇을 구매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오늘 처음으로 좀 고급 백화점이라고 할까? 이런 곳에 와봤는데 확실히 장소의 분위기나 또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조그만 선크림을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미래에 이런 곳에서 쇼핑하는 저희 모습을 꿈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지금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백화점 방문일 수 있지만 새로운 정서는 저에게 오늘 많은 자극이 되었네요. 언제 쇼핑은 못해도 밥이라도 한번 먹으러 와봐야겠어요. 소고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아마 티몬에서 구매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200g에 2,900원밖에 하지 않아요. 소고기치고는 굉장히 싼 금액이죠. 원래 양파를 좀 같이 구우려고 했는데 양파를 다 먹었더라고요. 이번에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맛있다. 오씨. 수저를 안 쓰고 있었네요. 근데 뭔가 밥 먹을 때 수저를 깜빡하고 안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젓가락 위주로 식사를 하니까 보통. 기운내 짱구야. 멋쩍 팀나. 우리가 옆에 있잖아. 짱구 파이팅. 네. 고기가 얼마 안 남아 버렸다. 행복했다. 소고기잖아요. 근데 가격이 되게 싸니까 저는 되게 맛도 별로이고 좀 냄새나고 상태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상태가 안 좋고 좋고 이것에 대해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냄새가 진짜 안 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아, 저 이거 뭔가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100g에 2,900원 밖에 안 하니까. 최근에 먹었던 냉동 음식 중에 진짜 좀 베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희 고민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과제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연도 학생 신분을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7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면서 느꼈던 고민에 대한 저희 생각은 남들에게 가지고 있는 응어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페브라는 어플의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어플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저에게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시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그냥 저에게 듣고 싶은 말을 부탁하면 제가 영상 메시지로 답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그런 고민이 있으셨구나. 그것에 대한 저희 생각은 이러이러한데요. 정말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유료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다면 많은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넣은 새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팀원에서 5,900원에 40개에서 50개 정도 들어있는 새우거든요. 그래서 새우를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새우가 익었을지를 모르겠네요. 안에 색깔은 익은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라면을 먹기 전에 이 새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까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까기가 너무 힘들어요. 새우가 원래 새우는 보통 입으로 딱 깨물어가지고 그 껍질이랑 같이 먹는 게 또 그런 별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먹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이. 새우를 6개를 넣었거든요. 하나 더 있다. 원래 저는 새우 머리까지 다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먹겠어요. 너무 딱딱해서. 이런 비주얼이죠. 맛은 괜찮거든요. 새우가 맛은 괜찮은데 아니면 제가 이거 방법을 모르는 건가? 이런 식으로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까겠습니다. 진짜 개 다리 먹듯이. 잘 또 시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우는 맛은 있는데 먹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지만 오늘 낮에 먹은 소고기는 정말 맛있었다는 점. 아, 딱 밥 비벼 먹으면 최고인데요. 아 진짜 궁금하네요. 라면 몇 개 먹을 수 있을까? 두 개 거의 다 먹어가는데 배 안, 반도 안 찼거든요? 이 상대로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를 꺼내놓고 먹지도 않았네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고기 먹을 때, 느끼한 거 먹을 때 좀 그것을 잡아주는 용도로 김치를 먹지 막 김치가 맛있어서 먹고 이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또 라면은 워낙 나트륨도 많고 맛 자체가 매콤하니까 굳이 저는 라면 먹을 때 김치가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평소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또 저는 먹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먹는 음식들이 영상에서 겹치지 않도록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지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 중불로 1~2분 예열한 후 제품 중 갈릭과 바질 등 두포 부분을 제외한 3면을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어우! 아! 아, 배고파. 통베이컨입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보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300g에 8,500원이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더 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다른 유튜버들 보면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단 짜다. 이게 불닭이랑 먹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뭔가 그 생각했던 그 맛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통베이컨 안 먹어보신 분들은 먹을 때 좀 면이나 밥을 같이 먹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짜네요. 그럼 지방부위 시원해. 먹어본 결과로는 맛있긴 해요. 그 뭐랄까 이런 걸 통삼겹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맛을 평소에 보통 고기 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삼겹의 맛을 느낄 기회가 적은데 되게 육즙을 입안에 가득 넣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8,500원이 비싸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식당 가서 삼겹살 1인분보다는 훨씬 싼 가격이니까 저는 그래도 만족하면서 먹었어요. 좀 짜긴 짠데 좀 육즙이 팡팡 터지는 그런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통삼겹살 뭐 인터넷에도 있고 마트에서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과제가 조금 많이 남았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린이날이네요. 하지만 저는 어린이가 아니라는 점. 그럼 이번에 영상을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저희 소소한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